제가 그때부터 기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은 씨가 먼저 기타를 시작한 거네요? 그죠. 네. 네. 동생분은요? 저는 누나가 뭐 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재밌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누나가 하는 걸 봤는데 네, 재밌어서. 그런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기타를 한번 쳐볼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야 어차피 듣기 시작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기타를 하게 되면은 전령을 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하면서는 힘들다. 네. 그래서 한번 검정고시 한번 안 봐볼래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 후쯤 아빠 나 생각 좀 해볼게 그러더니 네. 아빠는 아빠가 하자라도 할게. 그래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강요는 아니고 이렇게 제시만 해주고 네. 그걸 갖다 선택한 건 하은이고요. 네. 또 그리고 나서 하진이는 또 따라서 누나가 이제 늦잠 자고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늦잠 자는 예, 예. 아니 지금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 검정고시 한번 볼래?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절대 한국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했습니다. 어머님도요? 네.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거 네. 걱정해야 되는 건가? 그랬어요. 얘네들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네. 다들 너무 걱정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걱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을 보면서 걱정되거나 좀 힘든 점은 없어요? 후회되거나? 처음에는 학교 저만 교복 안 입고 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 싶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서 24시간이 오로지 제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제가 원하는 공부 24시간 내내 제가 마음대로 다루면서 한다는 그 메리트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이쯤에서 연주 한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곡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저희들에게? 네, 저번에 개봉했던 장화 신은 고양이에서 OST로 다 고양이들이 나와가지고 탭댄스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네. 나온 OST요. 네, 그럼 음악도 아주 재밌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